예,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네요. 편의점 대국 일본과 경쟁보다 더 무서운 규제라는 기사에 대해서. 편의점 대국 일본과 경쟁보다 더 무서운 규제라는 기사입니다. 한국 편의점 점포수 원조국 일본 추월했다. 일본 편의점 감소, 한국 미래의 대수도. 우리나라 한국 편의점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고 있죠. 규제보다 편의점 산업 육성 정책 나와야. 한국의 편의점이 일본을 넘어섰다. 일본 프랜차이즈 협회가 최근 발표한 5월 편의점 통계조사 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내 편의점 점포수는 5만 5,641개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편의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 말 기준 국내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시스페이스 24 점포수는 5만 5,580 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본 편의점 수와 6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내 편의점 업계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1년에 한 차례만 점포수를 집계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년에 한 차례만 점포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상태는 일본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국내 편의점 점포 증가는 2021년 2,600여 개, 2022년에는 3,360여 개, 지난해에는 1,400여 개가 늘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점포수는 편의점 원조인 일본보다 이미 많아진 것이다. 일본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편의점은 192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1974년 세븐일레븐이 도쿄에 첫 매장을 열었다. 세븐일레븐은 미국에서 1927년 설립된 사우스렌즈 제빙 회사가 모체다. 이후에 일본에 진출했고, 일본 세븐일레븐이 2005년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일본계 회사가 됐다. 일본은 31년 만에 미국 편의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1981년 롯데세븐이 1호점이 개점됐지만 영업 분위로 철수했다. 이후 1989년 서울 송파구 오림동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상가에 세븐일레븐 한국 1호점이 오픈한 이후 35년 만에 일본 편의점 수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두배 이상 더 많고 국토도 더 넓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재력으로 점포수가 줄어들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일본 3대 편의점 체인점에서 8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추오구의 한 매장의 경우 직원이 80%가 외국인이며 미니스톱은 5년간 외국인 직원이 1.4배로 증가했다. 코투라는 지난해 일본 프랜차이즈 업계 동향 및 과제 리포트를 통해 현재 일본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편의점은 아직 성장세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규제로 발목을 잡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생존이 가능한지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기다라고 말했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편의점이 시골 곳곳까지 침투해 있고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는 좀 비싸요. 특히 CU.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해서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그때 사용하면 편리하긴 하죠. 인구 감소 무인 점포가 늘어나면 그나마 한 명씩 상주에 있는 직원도 로봇과 일감을 가져갈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 한국은 확장하는 하는데 일본이 편의점이 점점 감축한다는 것을 볼때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도 일본한테 배우고 또 이런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정부 측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 편의점 대국 일본과 경쟁보다 더 무서운 규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